안녕하세요. 생야초 나라입니다. 이 산속에 이렇게 바위들이 있는데 주변에는 이렇게 소나무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저 앞에 바위 틈새에 올라오는 버섯이 있습니다.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. 참 신기하게도 이런 곳에서 버섯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참 보기만 해도 신기합니다. 이렇게 바위 틈새에서 올라옵니다. 보십시오. 이게 어돌토돌한 이 돌기들이 나 있고 이제 싱싱한 상태입니다. 이게 좀 더 자라면 검게 색이 변합니다. 한번 따보겠습니다. 차, 이런 바위 틈에서 이렇게 버섯이 올라오다니. 갓 윗면의 모습이고 갓 윗면은 관공이 있어서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고 대의 모습이고 기부의 모습입니다. 대는 단단합니다. 자세히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속을 쪼개보면은 이게 이제 아주 싱싱한 상태입니다. 바위 틈에서 큰 거라서 물기가 촉촉합니다. 이 속살은 흰색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붉은색으로 색이 변한 것이 특징입니다. 이렇게 색깔이 이제 붉게 변했습니다. 꼭 독버섯처럼 생겼지만 독버섯이 아니고 맛있는 식용버섯, 귀신 그물버섯입니다. 또 털이 있는 털귀신 그물버섯도 있고 또 그물버섯도 있고 명칭이 이상하다고 해서 이 솔방울 모양을 한다고 해서 솔방울 그물버섯이라고도 부릅니다.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. 처음에 이렇게 색깔이 위에는 이렇게 깔끔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검게 색이 변하죠. 참 이런 바위 틈에서 나는 걸 보니까 이 산에서 보면은 참 신기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. 이 솔방울 귀신 그물버섯은 베타클로칸이라는 성분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어서 암 예방, 항암에 좋은 효능이 있고 특히 혈전 용해 작용이 탁월합니다. 우리 혈관 속에 이 혈관 속 벽에 달라붙어 있는 혈전 그 묵은 찌꺼기 핏덩어리들을 녹여서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혈전 용해 작용이 탁월한 바로 이 솔방울 그물버섯입니다. 또 산행하는 길에 저 앞에 버섯이 보입니다. 자세히 가서 보겠습니다. 이 버섯입니다. 검정색의 연기에 그을린 것처럼 되어 있고 여 갓 윗면은 오돌토돌한 돌기들이 나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상했습니다. 이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. 갓 윗면은 검게 보이고 오돌토돌한 돌기들이 있고 갓 윗면은 검은색인데 관공이 있습니다. 그물 모양의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고 대 모습입니다. 위쪽은 가늘고 밑에 쪽으로 더 굵죠. 그리고 기부의 모습입니다. 이게 바로 맛있는 식용버섯 귀신 그물버섯입니다. 근데 명칭이 좀 이상하다 해서 솔방울 모양을 하기 때문에 솔방울 그물버섯이라고 합니다.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. 이거 전번에 한번 찍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버섯은 또 식별 포인트가 이렇게 따보면은 아 이것은 조금 지났습니다. 이 흰색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한 것이 특징입니다. 그리고 이 버섯은 쉽게 식별할 수가 있죠. 이 버섯은 좀 상태가 좀 지났습니다. 보통 이 싱싱한 것은 이 하얀 부분이 붉게 색이 변합니다. 또 그 옆에는 노루발풀입니다. 한방에서는 녹제초락에서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는 노루발풀입니다. 산에서 보면은 노란 망태 모양의 아주 저 버섯들은 참 예쁘게도 보입니다. 여기 바위 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. 참 보기도 노란 이렇게 망태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
또 저쪽에도 있습니다. 어린 것도 올라오고 있고. 이 망이, 금은 모양 망이 망태 닮았다고 해서 또 노란색이라 해서 노란 망태버섯입니다. 이 노란 망태버섯은 여 위에 이 부분은 이렇게 끈적끈적하니 냄새가 고약합니다. 벌레나 곤충들이 이 포자를 번식해서 이 버섯이 번식을 합니다. 원칙적으로 이 노란 망태 버섯은 독버섯에 속합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얀 여기 줄기대 이 부분만 떼어가지고 이걸 익혀서 식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망태가 노란 망태이죠. 근데 흰색이 있습니다. 흰 망태버섯이라고 이 망태가 흰색으로 된 것은 식용버섯입니다. 원래 하얀 이 달걀처럼 하얗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 가운데 트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합니다. 이것도 또 이쪽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 뒤에가 바위라서 이것도 참 예쁩니다. 이것은 아주 이제 어린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노란 망태버섯입니다. 요점 정리하면은 이 노란 망태버섯은 독버섯에 속하고 이것은 포자를 번식하고 끈적끈적하니 냄새가 고약하고 이 독버섯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. 근데 여기 이 줄기 대만 깨끗이 씻어서 익혀서 식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노란 망태 버섯이었습니다. 그 밑에 여기도 노란 망태 버섯이 있습니다. 이 앞에 노랗게 이렇게 버섯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겠습니다. 이걸 보면은 갓 이면은 노란색, 황금색을 띠는데 갓 밑면이 깨꼬리 목주름처럼 이렇게 이어서 올라옵니다. 깨꼬리 버섯 종류가 이렇게 황금색, 황금 깨꼬리 버섯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습니다.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. 또 이쪽에 것도 갓 윗면의 모습이고 갓 밑면입니다. 또 이것도 보겠습니다. 좀 전에 것은 약간 갓이 펴진 것인데 이것은 갓이 아주 활짝 펴지기 전에 참 깔끔합니다. 또 그리고 이것도 이것은 이제 갓 올라오는데 갓 뒷면 주름살 모습 이것도 맛있는 이 깨꼬리 버섯들입니다. 찌개나 국거리에 넣어서 먹어도 맛이 참 좋습니다. 오이 향도 납니다. 살구 향도 난 듯하니 향이 참 좋습니다. 이 깨꼬리 버섯은 베타글로칸이라는 성분이 항암, 암 예방을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. 또 피를 맑게 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식용버섯입니다. 비가 온 뒤끝이라서 벌써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유심히 보겠습니다. 갓 윗면이고 가장자리 쪽으로는 방사선상에 줄무늬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갓 밑면을 보면은 주름살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턱받이가 없습니다. 줄기대는 이제 이게 잠깐 사이에 이렇게 많이 커나서
밑에는 흑갈색으로 변합니다. 이 턱받이가 없는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. 이 턱받이가 있는 것은 뽕나무 버섯입니다. 둘 다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. 산행하다가 산 중턱 바위 틈에 올랐습니다. 어우, 날씨가 덥습니다.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. 온 몸에 아주 땀으로 목욕했습니다. 집에 내려가면은 씻고 옷도 다 빨고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